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 만들어 보겠습니다. 도전! 일본에서 택배가 왔는데 이 완벽한 포장 이거 하나가 초밥 한 세트 가격이거든요? 열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아 일본 냄새. 아 이겁니다. 도시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열어볼게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묶어두면 어떻게? 오 실제 젓가락도 있고 있고 이것도 지금 껍데기거든요. 이렇게 이거를 벗겨서 열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빵. 잠깐 이거 왜 벗겨져? 초밥 프라모델입니다. 이게 초밥 위에 있는 회고요. 징그럽지만 이게 바로 밥알입니다.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마 밥알이 몇 개고 훈련된 초밥 장인의 밥알 개수는 320개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밥알을 320개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잘 보시면 뭔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. 일단 이거 떼볼게요. 떼고 아 얘를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맞춰지네요. 오 윤기 봐.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합쳐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나눠서 줬지? 설명서에는 밥알 먼저 만들고 밥알 위에 작은 거 붙이고 큰 거 붙이고 해서 원래는 이게 364개 들어있대요 밥알이. 일단 만들어보자. 나는 이 밥알을 여기다가 전부 담아줄게요. 아이씨 안 들어가. 잠깐만 이렇게 휘어준 다음에 꺾어서 수석 하면 됩니다. 오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찍어주면 되는. 아씨 온 사방에 다 채웠네. 내 소중한 밥알들. 비비탄은 왜 있는 거야? 자 한 통 더. 와 다 됐습니다. 쌀 같은데 쌀? 좀 밖에 오래 둬서 굳은 거 같기도 하고. 아 아니 시포주로 더 다를 수 또 왔고요. 진짜 맛있게 생겼네. 진짜 모아두니까 밥 같아. 혹시 진짜 밥은 아닌지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엄청 딱딱한 플라스틱이야.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한알 조립을 해볼게요. 자 이제 보면 여기 살짝 홈이 있거든요. 여기다가 만능 목공풀 면봉을 가져다가 붙여주겠습니다. 이거를 안 나오는 거야 왜? 뭐야? 아, 왜 안 나오지? 진짜? 얘는 뭐야? 면봉에다가 짠 다음에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얹혀줄게요. 짜잔! 밥알이 한 개고 찍어서 톡 붙여주고 같이 이러니 정렬. 이 어차피 이 하얀 거는 말르면서 사라진대요. 오 열 벌써 맛있어 보여. 아 그럴까 이게 무슨 초밥인지 얘기를 안 했네. 참치초밥입니다. 참치초밥 이거는 네 이것도 아무 맛도 안 납니다. 하나 열 둘 아니 자꾸 안 떼줘. 아니 아 자꾸 떼줘. 잠깐만 아 그걸 왜 생각 못했지? 핀셋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생각 못했을까요? 이제 죽었다 이제. 이게 잘 찍히는 거 보이십니까? 아 이거지. 저의 전매 특허 수많은 개수 세계로 단련된 이 핀셋 기술은 아무도 절 따라올 수 없습니다. 아 좋은데 눈이 빠질 것 같아. 자 일단은 틀에 맞춰서 한층 쌓았고 또 2층 갑니다. 2층 완료. 이제 좀 퍼 발라줘야겠어. 이렇게 바르고 아 이거 또 안경 아니 손에 또 안되겠어. 그냥 뿌려. 이렇게 뿌리고 너무 많이 발랐네? 다 좋은데 제가 손재주가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예. 그래 뭐 걷어주면 되지.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항상. 또 발라줬으니까 위에다 그냥 올려. 오 이제 3층 완료. 오 벌써 있어 보여. 기장실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? 다시 퍼 발라줘. 4층 완료. 5층. 5층. 100번째 밥알. 슉. 이렇게 해서 5층 쌓았습니다. 뒤집으면, 오, 안 떨어져. 제가 지금 이거 하나씩 공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잘 보시면, 일직선으로 차례대로 정렬해서 해놨죠?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쁜 모양을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. 아, 근데 이럴 거 언제 다 하냐. 아, 벌써 1시간이 지났어. 계속 가자. 140. 근데 이게 계속 붙이는 게 중도성이 있는데? 지금 일단 중간 정도 됐는데, 야, 양 보이십니까? 얼추 좀 느낌이 나왔는데, 이게 지금 목공풀 덩어리라서 살짝 말려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좀 말려주고 오겠습니다. 빨라라. 아, 불냄새. 아. 드디어 굳었습니다. 아 보이십니까? 목공풀 하얀 자국이 사라졌고 윤기나는 초밥으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이제 흔들리지도 않죠? 좀 문제가 있는데 균형이 안 맞아요. 균형이 옆쪽을 좀 보강하겠습니다. 이번에 좀 가까이서 보여줄게요. 71, 72, 73 200
이제 120개만 더 하면 완성입니다. 가자! 240? 오, 엄청 풍성해졌는데? 오, 이 풍성함 부럽다. 내 머리도 이렇게 풍성해졌는데. 아, 더 가자. 300! 20개 남았다. 이거 보이세요? 밥풀처럼 묻었어. 손에도 묻고 난리가 아니야, 난리. 마지막 320? 아우, 또 이렇게 자꾸 떼져. 됐다. 이제 또 굳혀줘야 되거든요? 진짜 빨리 굳히고 싶어. 제습기 말려. 이 참치틀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. 어, 소리 들었죠? 딱 껴줍니다. 분리된데? 너도 목공풀로 붙여. 완성했습니다. 자, 이거를 여기 놓고. 잘 먹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오우 마이 갓.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아, 안 되고요, 먹으면. 나 진짜 밥 같아. 이렇게 해서 밥알 320개짜리 참치 초밥 완성. 어우, 맛있겠다. 진짜 초밥 같아서 배가 고플 정도야. 굳히는 시간 빼고 3시간 걸렸거든요? 아,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나중에 꼭 제가 이거 초밥 한 분께 꼭 드리겠습니다. 약속.